뭐야? 나잖아. 카드 받습니다. 뭐야? 나잖아. 나는 왜? 네, 알겠습니다. 예? 쫀득이 어머니, 잠시만요. 우빈아. 예? 아니. 쫀득이 좀. 어? 아니야. 안 들려. 쫀득이 좀, 쫀득이. 면도기? 쫀득이. 쫀득이? 쫀득이 찾아달라고. 네. 갑자기 쫀득이. 미안해. 어머니가 쫀득이. 어, 죄송해요. 쫀득이 찾으세요, 어머니. 쫀득이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도 잘 몰라가지고. 원래 여기서 사셨던 거죠, 어머니? 네. 그래요? 그러면 있어. 잠깐만요. 쫀득이. 어? 여기 있어요, 어머니. 쫀득이. 예, 세 개만 주세요. 세 개. 아, 저기 가서 사야 돼. 이거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3,000원씩. 네? 3,000원씩이에요? 오케이. 아이고, 벌써 내가 3,000원. 쫀득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3,000원. 예. 어머니 봉투 담아드릴까요? 담아줘도 되고 안 담아줘도 되고 그냥 안 담아줘도 그리고 돼요? 그리고 담아드려야겠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무겁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 2,000원 받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로 계산하실 거예요? 네. 2,800원입니다. 예, 카드 받습니다. 뭐야, 나잖아. 카드 받습니다. 뭐야, 나잖아. 나는 왜? 숨이 너무 차다. 영광이야. 어머니 감사드려요. 저 영수 좀 꼭 주세요. 어, 영수 좀. 우빈이가. 감사합니다. 저도 영수 좀 주세요. 여기 줄 서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어, 봉투 안 드려도 돼요? 네, 그렇죠. 사진은 좀 머리가 좀 짧은 거예요. 들어가세요. 잘 가요. 네, 내일 봐요. 아니, 예. 이게 자세가 자꾸 낮아가지고. 아닙니다. 6,900원이요. 낮아가지고. 형, 우리 알바 뽑아야 될 것 같아. 그래. 누구 전화 좀 한번 해볼까요? 형님, 우리 한 두 명 더 있으면 되게 수월할 것 같지 않아요? 두 명 더 있잖아? 그건 기업이야.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 뭐가 좀 더 필요하거나 우리가 좀 더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당연히 첫날이니까. 어, 정욕이 많이 있습니다. 어서 들어와. 와,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좋네요, 진짜. 있는 게 좋네요, 진짜.
아. 어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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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태 너 허리 괜찮냐? 허리가 아파요. 그치? 네. 아 이거 된 이상 사과할게. 미안하게 됐다. 좋아. 치료 치료. 아. 이것이 TV다. 어? 오빠가 형님 이것이 TV야. 테레비 나오는 거 쉽지 않네. 와. 아. 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많이 잘못됐어.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시간이 2시 반입니다, 형님. 저 시계 맞는 거야? 잘못했어. 아, 진짜로. 잘못했어, 진짜로 저거 맞는 거야? 아까 바구니 찍다가 눈이 잘 안 보이던데. 진짜 갑자기. 야, 너 그걸 하나도 안 뜯어가지고 한 2m 넘게 나왔어. 그 영수증. 주환아, 괜찮아? 주환이 형. 주환이 죽은 거 아니야? 화장실 갔나? 아. 뭐, 형 화장실에서 와. 우는 소리 들리는데요? 경기 앉지를 못하겠어. 왜요? 허리 아파. 형. 방송으로 봤을 땐 분명히 여유 있는 순간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얘기도 나누고 뭐 좀. 거기 있으면 잡 생각은 없어, 그치? 맞아.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또 다음 날 7시에 또. 7시 오픈. 7시 오픈이에요? 어, 근데 니들은 한 9시 나오면 돼. 하지만 일찍 나온다면 뭐 말리진 않아. 저는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냉정하네. 우빈아, 나 만약에 일어나는데 내일 없으면 나 혹시 녹화한 거 있으면 좀 챙겨줘. 저번에 이게 그치, 저번에 처음 했을 때 약간 가격 펴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멘붕이었고, 여기서는 지금 뭐에 멘붕이 온 거지? 정육. 정육점에서 온 거지, 지금? 아, 정육점에서 이제 냉장고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들어가냐? 우리 누나 주환이랑 우리 하고 광수랑 나랑 카운터랑 밖에서 군만두랑 건어물 구해야 되네. 시즌 시작 끝나고 해볼게? 저거 한번 해보는 거야.